에스라 이후 예언이 종언을 구했다면 고전 14장에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말한 예언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일단은 그 이후로는 예언자들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책은 끝입니다. 에스라 이전 가장 마지막 시기가 말라기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다니엘서는 주전 2세기 중반에 쓰여지기 때문에 사실 다니엘서가 구약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쓰인 책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예언자가 아니에요. 후대 사람들은 다니엘을 예언자라고 생각했지만 다니엘서에도 다니엘 스스로 예언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혜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니엘은 그래서 후대 교회가 예언서라고 분류를 했지만 정작 다니엘서 스스로는 예언자이지 않다. 예언자가 아닙니다. 해서 에스라 이래로 성경 속에 남아 전해지는 예언자들이 없다라는 것이 있겠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뭐 예언이 있죠. 근데 그 예언들은 전부 개인적인 차원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예언의 은사 같은 경우도 그 고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차원인 거지, 이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어떤 사태나 상황을 분석하는데 예언자의 말씀이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예언자의 활동은 에스라 이래로. 그때부터는 에스라 이래로는 그런 결정적인 건 어디서 찾느냐? 성경에서 찾아요. 바울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권위는 구약성경입니다. 바울도 끊임없이 구약성경을 읽었고, 그 다음에 이 바울하고 약간의 거리는 있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구약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인스파이어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주 1, 2세기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인스파이어,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구약을 읽지 또다시 어떤 이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도 예언자들의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령 예언자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리라 뭐 이런 예언을 하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 교회에 후원금을 보내야 되겠네. 뭐 이렇게 결정들을 하고 이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예언자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